오늘 할 게임은 아이오노메이커. 인기맵 한 번씩 쭉 둘러보고 녹화 종료하는 걸로. 자, 위에서 뭐야 이거 인기맵 맞아? 인기맵. 아, 인기맵 맞네? 뭔가 맵 리스트들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일단 해보자. 맨 위에 거부터. 난이도가 2.9? 살짝 하다가 빤스런 합시다. 많이 어려우면 못 깨니까 살짝 해보면 깰 수 있을지 못 깰지 느낌이 오거든요. 어, 근데 할만한데? 아! 아, 할만하다면서요. 아, 근데 이게 빡빡하지가 않아서 공간이 넉넉하네. 지나가는 구간들이. 세이브도 이 정도면 뭐. 어어어, 넉넉해. 아, 이 정도면 할만하다. 빅점프 두 번? 요시. 어, 이것도 넉넉해. 떨어지는 파트도. 어렵게 안 만들어. 아니, 다 떨어져서 죽는 건 왜 그러는 거야? 아하. 아직 손이 안 풀려서 그래요? 아, 원래 저렇게 여러 번 죽을 구간이 아닌데? 오케이. 아하. 오케이.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여기 뭐지? 아, 빅점프 두 번. 뭐야, 끝이 아니네? 맵이 더 있네? 하하. 뭐야, 이게 다 왔다고? 이건 다 왔고. 아니, 들어가지 못해. 세요. 아, 잠깐, 잠깐. 생각하고 가. 아, 이제 순간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했네. 아, 와, 이, 아, 뭐야. 빠졌네. 잠깐만요. 키보드가 빠졌네. 왼쪽 위였나? 여기? 아, 아닌 것 같은데? 뭐야, 길이 어디야? 오른쪽인가? 잠깐만. 뭐지? 뭐지? 왼쪽 위 못 올라가잖아. 아니, 숨겨진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왜 길이 안 보이지? 이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건가? 하나, 둘. 못 올라가는데? 공격? No. 뭐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밑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나? 저 왼쪽에 있는 포탈은 뭔지 모르겠고. 크게 돌아서 왼쪽에 있는 포탈을 먹는 것 같은데. 일단 밑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오른쪽. 밑에는 가시 있고 위에는 못 가고. 결론은 탈주다. 모르겠어. 잘 만들었는데 나는 루트를 모르겠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길을 몰라서 빤스런 하겠습니다. 할만한데 좀 아쉽네. 너무 오래 걸리면 좀 그래서. 아, 이거 세이브 많다. 편안하네. 그래, 길은 이렇게 눈에 보여야지. 아니면 가이드 해놓던가. 아, 오케이. 요정도 난이도. 이정도면 달달하죠. 아, 오케이. 스위트. 아, 여기 붙어서 갈 수 있게 해줬네. 어렵지 않게. 사소한 배려. 아, 사소한이 아니야. 사소한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배려. 아호. 이렇게. 어, 난이도 좋아. 깰만해. 아, 뭐야, 안 올라가죠? 오케이. 이렇게. 와, 이게 한단데. 이렇게.
세이브. 하나. 아, 1단 점프로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낙하컨. 오케이. 길을 많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서 마음에 드네. 그래, 이 정도는 뭐 돋보기 안 써도 될 만큼 직관적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 세이브. 오, 아, 못 먹었네. 이렇게 맵 난이도 괜찮네. 많이 어려운 부분은 살짝 그 발판 같은 것도 좀 센스 있게 해놔가지고 많이 어렵지 않게 해놨어. 마음에 드네. 다음 맵 기믹. 그냥 이렇게. 오케이, 쿵쿵이가 캐릭터한테 날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되네. 너무 단순한데, 근데? 추천은 못 주겠어요. 2점 구성. 보스맵? 오. 노래 바뀌는 거 뭐야? 잠깐. 세이브. 버튼? 느낌 있는데? 이 맵? 괜찮은데? 세이브도 괜찮고, 트리거. 아, 오케이. 이렇게 막 숨겨진 걸 많이 넣어놨네. 어드벤처 느낌 나게. 이런 맵 좋아합니다. 맨날 가시 도배해놓은 그런 양산형 그런 고인물 맵. 나 그런 거 지긋지긋해. 오, 이것도 연출이네. 끝내주는 척이지만 끝내주지 않았다. 오케이. 이거 영문도 피해야 되겠죠? 오케이. 뭐야. 아니, 어디까지. 아, 오케이. 진짜 이런 맵이 잘 만든 맵이죠. 가시도배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트리거 이용해서 좀 재밌게 어렵게 만든 거? 오케이. 죽으니까 노래 화사해졌네. 아, 성급하게 하지 마. 아, 다시 기다렸다가 타이밍이 언제야? 지금. 오케이. 약간, 아, 잠깐만, 약간 어렵네. 아니, 천천히 가. 아, 너무 급한데. 아, 불안해. 조금만 더 늦게. 오케이. 아, 무한 점프라고. 오케이. 마지막에 보스전. 체력 반은 위에 보이네. 오케이. 근데 어려울까 봐 쉴드도 3개 줬네. 빨간색 쉴드가 3개 누적돼 있다는 표시 아니었나? 보스전 난이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작자 느낌이면. 근데 점점 날아오는 사과들이 많아지네. 근데 그래도 밸런스 맞춰놨어요. 저 날아오는 사과가 크기를 작게 해놔서 웬만하면 다 피할 수 있게 해놨네. 이 날아다니는 패턴은 랜덤인가? 근데 괜찮네요. 할만해요, 이 정도면. 근데 약간 보스 피가 많네.
원패턴 아니야? 어, 쉴드로 추가로 주네. 진행하면서 어려울까봐 이러면 인정한다. 어느정도 좀 게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네. 근데 가시박이들은 맵에 가시가 적으면은 추천을 주지 않... 아, 그 비추천을 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맵 잘 만들었는데 비추... 꽤 있겠네. 오케이, 한 대도 안 맞겠는데? 보스전에서? 사과가 작은 거라 웬만하면 맞기도 힘드네요. 이게 안 맞아? 오케이. 잘 만들었네요. 센스 있네. 비추 비율 좀 볼까? 오, 비추 생각보다 많이 없네. 오, 오케이. 괜찮네, 이 정도면. 아니, 리얼로 한 이 게임 나오지 한 두 달, 두 달 전? 한 그 정도 때는 이러면은 그때 이런 맵 나왔으면은 지금보다 비추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이런 맵들 인정해 주네. 어. 그래도 오토맵보다 비추가 많지만, 구성이 좋아도. 이거 한국인이 만들었네? FR? 제작자 닉네임이 FR? 아, 뭐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 눈 아파요! 하하하나! 제작자 동덕인가? 동방 덕후인가? 왜 이런 구조를. 아, 내 키드가 안 보여. 오케이. 아, 근데 이건 같은 국적의 한국인이라고 해도 추천은 좀 못 주겠는데? 오케이. 자, 다음 맵. 소나기? 맵 이름이 소나기네. 한국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위로 피해서 가는 건가 보네. 아, 천장에 바꿔서. 아, 천장 좀 높게 해주면 안 됐을까요? 오케이. 어, 진짜 끝이네. 아니, 인기 맵 위순위에 있는 맵들이 왜 이런 거죠? 이거 좀 에반데. 한국인들이 추천 많이 줬나? 어, 좀 그렇네. 다음 맵 입점 2점 구성? 영국산? 어, 벽점프 맵이네. 오케이. 이렇게? 아. 아, 누적해야 돼. 오케이. 아, 다 헷갈리네, 약간. 요 정도. 아! 잡았는데. 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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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헛! 화잇! 화잇! 그렇지! 세이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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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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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 헛!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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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어? 아, 다시. 헛. 오케이. 어, 이번에는 이 저중력 벽점프? 오케이. 이렇게. 뭐야? 응? 아. 위로 가기 위해서는 여 왼쪽 아래에 있는 저걸 건들고 와야 되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잠깐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누적해놔야 되나? 아 다시 살짝 어렵네 이건 아 다시 침착하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이런 오른쪽에 뚫린 부분들은 그냥 레벨 디자인으로 해놓은 건가 보네 답답하지 않게 그 맵 구성이 아 맵 화면이 추천 잘 만들었네요 적당한 난이도인 것 같아요 맵 잘 만들었는데 비추가 많네 다음 맵 캐나다산 저 쿵쿵이 뭐야 뻘하게 웃기네 다음 맵 어드벤처 맵 1.2성 세이브 총? 안 닿는데? 어어어 아니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뭐지? 지금은 왜 안 나와? 녹색 사과를 총으로 쏘라고? 싸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일단 무시하고 지나갑시다 잘은 모르겠어 이것도 그냥 피해서 가는 것 같고 세이브 아 추적 사과 나무에 표정 그려는 거 뭐냐? 근데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아서 많이 어렵게 하진 않았고 낚시 그런 것도 없네 정직하네요 근데 내가 살짝 고여서 그런가? 살짝 맵이 애매한 것 같은데? 한 이 게임 딱 입문자들이 할 만한 그 정도 난이도? 입문자들? 다음 맵 철학적이네요. 오케이. 다음 맵. 어, 로딩 꽤 길었어. 맵이 큰가 봐. 살짝 동굴 느낌 나게? 어허, 화면 넘어갈 때 가시 부조리. 떨어지는 구간인가? 아니네. 아니라면서 왜 떨어졌죠? 아하 어, 화면 넘어가는 반대쪽에는 가시 좀 안 넣어주면 안됩니까? 하나 둘 어 떨어질 또 죽을 뻔했네 오케이 세이브 미끄러운 벽타기 어렵지 않아요? 약간 귀찮네?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진다? 아, 손에 기름칠을 해놨나?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난이도가 저 벽타기 부분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쉬울 것 같은데 벽타기를 살짝 그 신경 썼나 보네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불빠따 구간 여기도 뭐 어렵진 않고 천천히 하면 문제없죠?
노란색 동전 다 먹은 다음에 왼쪽에 있는 파란 동전 3개 먹어야 되는데 죽었네. 침착하게. 오케이. 어, 죽을 뻔했네. 박스에 닿아서. 이런 어드벤처 맵 괜찮네요. 살짝 전체적인 맵 난이도에 비해서 그 미끄러지는 벽타기 그 부분이 살짝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다른 구간들에 비해서 벽타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무난하네요. 다음 맵. 어허, 이건. 마이크 소리 작아졌네. 잠깐만요. 마이크 소리 좀 키울게요. 됐다. 자, 마이크 소리 돌아왔죠? 오케이. 전형적인 그 가시바기가 만든 맵 같은데. 근데 투명한 가시는 뭐지? 폰 가시인가? 닿아도 안 죽네, 말 그대로. 투명한 가시는 말 그대로 그 연습용? 여기에 이 위치에 이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다. 그래가지고 살짝 그 가시 피하기 연습할 사람들은 저 투명한 가시도 좀 유의하면서 피하면서 맵을 클리어 해봐라. 살짝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뉘앙스는 좋은 것 같아요. 파곰님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다음에는 2.2성. 오케이. 버티기 맵. 이런 구조. 오케이. 이래 좀 살짝 창의적인 맵들 나오기 시작했네. 아씨. 다 왔는데. 이런 거 살짝. 이런 슈퍼마리오 메이커에서 가끔씩 채용되는 그런 느낌인데? 버티기. 아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오케이. 근데 좀 단조롭긴 한데 추천은 줄게요. 별 4개 안 해. 2.5성? 이거 해볼까? 이것도 가시맵 느낌인데 구성은 좀 괜찮아 보여요. 나름 적당히 알찬 것 같은데? 흐름. 화살표로 가이드를 해놨네. 근데 이 맵 이제 보니까 왜 세이브가 없냐? 왜 노 세이브죠? 선 넘네, 제작자. 오케이. 저 빛에 닿으니까 길이 열렸네. 이거는 뭐지? 오케이. 이렇게. 뭐야? 뭐야? 블루가 아니었어? 투명해서 안 보였어. 에반데 이거. 노아는 저기서 죽으란 거 아니야? 왜 저런 식으로 해놨어? 낚시 에반데? 물론 눈에 다 보이긴 하지만 체력 안 좋은 사람들은 나처럼 죽을 거 아니야. 어허, 선 넘네.
시간 좀 걸리겠네. 이 맵 세이브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런 구불구불 돌아가는 구간도 만들고. 이거 맵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이거. 아! 아 점프 미리 한 거 봐. 깬다 이거.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 아! 아 리얼 세이브 왜 안 넣어준 거야 제작자. 든든든. 아이. 아 버튼 누르면 이 밑에 그게 생기네. 이렇게 저 검은사가 뭐냐. 오케이. 세이브가 없었던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18대 쓰면은 많이 죽진 않았네. 추천 줄까 말까. 그래 추천 주지 뭐. 가시. 마이크 잠깐. 음소거하고 마이크 좀 만질게요. 아 됐다. 다음 맵은 아 소리 괜찮나? 아 다음 맵은 2.2성짜리 이거? 뭐지? 그냥 동전 먹으면 되나? 타이버텍 노리는 맵인가? 기록 경쟁하는 맵? 동전 다 먹으면 그냥 탈출구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네? 다음 맵도 있네? 세이브 주네. 이것도 살짝 어드벤처 느낌 나게 만들었네요. 막 어렵게 만들었다기보단 스토리 있는 맵. 이런 살짝 이런 뭐가 이런 폐 공장 같은 곳에 침투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어려울까봐 낙하산도 주고. 세이브. 아 이게 세이브 컨 이렇게. 이렇게 자잘한 컨트롤들 꽤 넣어놨네. 이거는 여기는 그냥 관전? 마지막 부분 괜찮네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난이도 적절한데? 2.2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1.5성? 중국어라서 아예 못 읽겠다. 어려울까봐 쉴드에 별까지 주네. 아이 쉴드 아껴와. 아 뭐야 세이브도 있네? 이제 보니까. 오케이.
이게 2단 점프로도 깰 수 있긴 한데 제작자가 맵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못 깨가지고 3단 점프로 넣어놓은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세이브도 해자고 쉴드나 별 없어도 깰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살짝 시간은 더 걸렸겠지만 쉽게 만들어줬네요. 이건 보스전 맵? 3.2성? 와 로딩 긴 거 봐. 어? 내가 이 사과인가 봐. 방향키로 방향 바꾸고 점프키로 앞으로 가는 거네. 공격키로 공격하고 오. 아, 이런 식으로 모험하는 거야. 저 주황색 잡아야 되는 거네. 약간 어려운데? 조작감이 레전드급이라. 재밌었고요. 맵을 잘 만들었네요. 라이프 3개. 재밌네요.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맵. 어려운 건 걸을게요. 좀 그래. 이건 눈뽕 뭐야? 2.2성?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색깔을 채용한 거지? 어허. 아, 실수하네 자꾸. 저 아래? 아, 길 열어주네. 아 뭐야. 아 일방통행이었구나. 이런 먹은거지? 아 먹은거 맞네. 위로 가서 이렇게. 어 여기서 떨어지는거네. 이렇게. 길이 많이 복잡하게 하진 않았네. 오케이. 저런 거 자잘하게 좋네. 갇혀있는 사과. 오케이. 살짝 먹어주고. 요런 컨트롤. 오, 컨트롤. 난이도는 적절한 것 같네. 내 길이도 괜찮고. 하나, 둘. 딴딴딴. 아, 뭐. 세이브? 아, 막 까면 죽네. 오. 이거 그 짧은 루트 열어주네. 제작자 센스 있는데? 다크 소울 해봤나? 오케이. 아, 내 눈 아파. 어, 빨간색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어, 좀 뭔가 뭔가 눈이 쨍하네. 어, 눈 아파. 자, 맵 제작자들 맵 만들 때 저 빨간색 저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 많이 불편합니다. 인기 맵들이 좀 부실한데 오늘은? 이 초기화되는 시간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와, 이건 뭐야? 3.8성? 아, 근데 스몰 키드인데? 스몰 키드라서 할만하긴 한데 많이 어렵진 않은데 하고 싶진 않네. 하고 싶진 않아. 이거 뭐지? 막 숫자를 도배해놨네? 뭐지? 하진 않겠습니다. 뭔가 불안해. 이런 거 이게 나는 컴맹이라서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맵을 다운받아서 이제 그 맵을 즐기는 형식인데 이런 다운받는 맵에다가 바이러스 같은 걸 심을 수 있나? 인터넷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막 뭔가 뭐 사이트 이름 뭐 게시물 이름 뭐 첨부 파일 이름 막 그런 거 막 이상한 숫자로 돼 있거나 영어 기호로 돼 있으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거나 뭐 파일 다운받거나 그런 걸 좀 무서워합니다. 그 바이러스 걸릴까봐. 갑자기 이런 제목 보니까 생각나네. 한창 옛날에 컴퓨터 많이 쓸 때 트루이 목마 같은 거 자주 걸렸어가지고. 아니 입기 맵들 잠깐만. 새로 올라왔다. 아 이거 내가 도망쳤던 맵이잖아. 아 오케이 이거 말고. 이거 올라왔네. 피? 뭐야? 아, 오케이. 이렇게. 난이도 꽤 있네. 스몰 키드로 이렇게. 괜찮네요. 인기 맵들이 좀 그래서 노말런 합시다. 스크리블 챌린지에서. 근데 어려움은 못해요. 어려움을 하는 순간 그 목숨 300개를 주는데 그 목숨 300개를 맵 하나에 다 박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보통으로 살짝 챌린지 해주고 그 다음에 녹화 종료하는 걸로. 이거 옛날에 했던 맵인데? 오랜만에 본다, 야. 트위치에서 생방송하던 시절에 했던 건데? 그립네. 좀 어렵다? 오케이. 여기서 빅점프트. 어허허. 보통 난이도인데 벌써 목숨 갈리는데? 잠깐. 어허. 선 넘네 지금. 아 뭐해? 믹서기 등판했네 이거. 올라가. 오케이. 잠깐만. 야, 못 깨. 스킵해야 되겠는데. 아하. 아, 노래는 왜 이래 진짜. 아, 진짜 이 맵 제작자들 첫 번째 조항. 맵 만들 때 배경 빨간색 금지. 두 번째 조항. 모니카 노래 금지. 그 망할 저 사람들이 저스트 모니카 노래 너무 좋아해. 아이. 두근두근 문예부 후속작 언제 나와? 아니 목숨 50개 갈린 거 실화야? 아하 정말로.
아. 와, 이걸. 이걸 43번 죽었어. 어, 근데 나 옛날에 했었는데? 왜 이거 추천 비추가 없지? 내가 안 줬었나? 다음에. 아, 옛날에 빤스런 했었나? 내가 그때 그 실력 지금보다 좀 없을 때? 트리거. 오케이. 저 빨간색 박스 뭔가 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닿아도 되겠지? 닿아도 되네. 못 올라가고 이거 밑으로 가는 거지? 어. 르르르르름. 뭐야? 아니 폰까지 뭐야? 닿아도 안 죽네. 일데스 클리어. 쉬운 맵, 어려운 맵, 폭불복이요. 이 맵은 뭐지? 저 사과 왜 저래? 날먼 맵 같은데? 아, 이 사과 많이 선 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가시에 죽어? 살짝 잼미니스러운 맵인데. 아하하하, 이게 뭐야? 사과 날라오는 것도 패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외우면서 하기엔 조금. 세이브네 해자네. 얘 세이브 안 줬으면. 그흠. 어이 사과. 어이씨. 위에 GG까지 넣어놨네. 아, 불 빠따. 이거 시간 끌기 패턴이야. 아, 밑 죽을 뻔. 깜짝이야. 사과가 밑에서 훅 올라오네. 추천. 아, 추천 왜 줬어? 아이, 잘못 눌러서. 아, 추천까진 아니었는데. 어, 전형적인 그 노말 난이도 가시맵. 이걸 죽어? 아, 이걸 죽어? 어렵지 않죠? 죽긴 하지만 그 어렵진 않습니다. 아, 아, 성급하게 하지 마. 목숨 많다고 방심하는 순간 노말에서 끝난다. 아니, 아, 여기 살짝 어렵네. 그래서 세이브 넣어줬네. 바로 아래.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옛날에 했던 맵이네. 추천 박혀 있었네. 응? 아, 오른쪽 보고 하는 거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런 기믹. 세이브. 사과는 피해 주고. 내가 사과지만 사과를 피해야 돼. 아, 조작감 이상해. 이게 오른쪽을 보고 그 조작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쪽 키를 눌러야 그 가지는 거니까 그게 익숙하지가 않네. 좌우 반전이니까 이게. 세이브. 오케이. 또 헷갈렸네. 맞다 버렸고. 아, 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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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다시.
놀란 나는 강아지가 돼버렸다. 어, 투명해졌네? 이게 더 편한... 때? 응. 오케이. 어렵진 않았네. 많이 사용되는 기믹. 황금사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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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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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계속 날리는데? 동전만 먹는 건가? 아니 동전 왜 아니 동전 왜 안 먹어줘.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 더 먹어? 오케이. 그리고 뭐지? 저 쿵쿵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아아아아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러고. 아, 이걸 데미지를 주는 거네. 사과 패턴은 한 가지인가? 이 페이지 없겠지? 그냥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러면 잡는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에 쿵쿵이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어렵진 않네요. 오케이. 아 클리어 바로 날라오게 해놨네. 괜찮네요. 어 오케이. 다음 맵. 봉짝 봉짝. 세이브. 아 천장에 머리 닿으면 안 되겠는데? 으흠. 흠. 아 어렵네 살짝. 점프 높이 조절. 오케이. 그렇지. 운이 좋았다 방금. 그렇지. 오케이. 아 침착하게. 그렇지. 난이도 적당해. 어? 이 뭐지? 사막을 표현한 건가? 선인장들이 있네? 그래 했던 맵 같은데? 아니 이 게임 맵이 막 4만개 정도 되는데 예전에 했던 맵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 했던 거 아닌가? 아 했던 거 맞네. 맞아 맞아 맞아. 어 뭐야? 여기 어떻게 넘어갔었지? 뭐야? 아 오케이. 아 3단 점프 있었네? 여기서는 이거. 아 이러고 반대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어 아니요 아닌가? 이 올라가서 응? 어? 사과를 치면 공격당하는데? 어 뭐지? 아아아아 아 그냥 쉴드 먹고 들어가는 거지? 깜빡했네. 아니 바로 앞에 쉴드 두고 뭐하는 거야? 어, 했었었네. 추천 박혀있네. 아 이것도 했던 맵 같은데? 아니 맵이 아 이 처음 하는 거다. 뭐 들썩들썩 뭐야 이거? 아, 좀 어려운데 이거 잠깐. 뽕뽕뽕뽕뽕뽕 스킵해야 되겠는데? 오 이 진짜 에반데? 바로 점프했어야 됐다.
아. 좀 어렵네. 아! 참아, 참아. 깨보자 한번. 목숨 많으니까. 과유불급. 아. 어떻게 해야지? 아, 다시, 다시. 알 것 같아. 아, 자, 생각해봐. 잠깐만. 아, 오케이. 아, 아, 이게 아닌가? 잠깐만. 왜 타이밍을 모르겠지, 나는? 오케이, 아, 오케이. 차가 뭐야? 아, 맵 기묘하네, 이거. 서커스 같은데 느낌이 완전? 아하. 아, 근데 맵 잘 만들었다. 근데 노말 맵, 어려운 노말 맵 같은데? 아, 제발, 저 앞에 사과 들썩거리는 거 머리 한 대 후려치고 싶네. 왜 이렇게 약 올리는 거 같지, 이거? 아. 잠깐만. 아! 아하! 자, 침착하게. 아. 아니! 옆가시에다. 낮게. 하. 아, 뭐야? 아, 가속.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저걸 왜 넣어놨어? 아니, 레일까지 넣어놓네? 아. 아. 하나, 둘. 아! 이제 중앙에 사과. 절묘하네 저거. 아, 녹화 끝나고 안되겠다, 사과 즙 먹으러 간다. 이 사과를 봐줄 수가 없다. 친환경 사과 즙 며칠 전에 사왔는데 먹어야 되겠어. 오늘 사과 다 죽었다 이거. 오케이.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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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헷갈려 너무. 아, 저거 보니까 발판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하네. 저 발판도 아니 더 헷갈려. 저거 움직일 거면 움직여야지, 멈출 거면 멈추고. 아, 이거 아 지금 아 열받네. 이거 킹받네 막 바뀌는 거. 아! 오! 아! 하나, 둘, 하나, 둘,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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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 아니, 궁극이 미친! 아니, 뭐야, 궁극이! 내려오는 거였어? 아니, 다 와서 죽네? 근데 이맵 그래도 세이브 잘 박아놨다. 세이브 없었으면 욕할 뻔했지 않아.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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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아! 아이
어이가 없네. 아. 아. 후. 헛. 허이. 이 바로 들어가야 되네. 아. 추천 줍니다. 아, 좀 어려웠네. 마지막 맵? 아, 굉장히 스윗하고 달달하게 생겼네. 어, 치우맵이야. 이 정도 난이도. 앞에 너무 어려웠는데, 이 정도면 할만해. 아, 치유된다. 아. 아. 잘 만들었네. 아, 좋았다. 아니 근데 야, 이 모드 나온 지 아니 내가 한 두 달 전에 했을 때 그때도 이거 클리어하고 배경음악이 없었는데 야 아직도 배경음악이 없냐? 이거 제작자 아니 챌린지 딱 클리어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짝짝짝 박수 받아야 마땅한데 이 배경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뭐 아니 뭐 뭔가 이뤄낸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뭔가 노래 하나 틀어주면 괜찮은데 엔딩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있나? 이거 뭐지? 너무 고풍스러운데? 어쨌든 클리어했네. 보통 난이도도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10개의 맵을 클리어해가지고 성공한 키드. 자, 이렇게 엔딩까지 받고 저 제작자가 꼭 나중에 저 엔딩 부분에 적절한 BGM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제 녹화 끝내고 사과즙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오늘 사과 다 죽었다. 사과즙 두 개 먹는다. 원래 하루에 하나 먹어야 되는데 두 개 먹는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